100초 트위터 이슈, 위키트리 김정은 기자입니다. 최근 SNS에서는 강원도 화천군 감성마을 소설가 이예수 씨의 문학관과 관련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이예수 작가는 터무니없는 주장에 입증할 자료들을 화천군에서 정리하고 있다며 결백이 밝혀지면 비방과 모욕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예수 작가를 춘천에서 화천으로 이주시킨 정갑철 화천군수도 이예수 작가는 100억 이상의 가치를 불러왔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트위터에서는 얼굴 전체에 문신을 한 체코 대통령 후보 블라드미르 프란츠 후보의 모습이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겉보기와 달리 그는 예술가이자 교수이며 법학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는 엘리트입니다. 프란츠에 대한 체코 국민들의 지지가 매우 뜨겁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얼굴에 문신을 한 후보가 대선에 출마한다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 트위터에서는 친구 장례식에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나타난 남자가 화제가 됐는데요. 이 남자는 죽은 친구의 둘도 없는 죽마고우라고 합니다. 두 친구는 평소 농담조로 둘 중 하나가 먼저 죽으면 나머지 한 명이 여자 드레스를 착용하고 장례식장에 참석해 죽은 친구에게 웃음을 주자고 약속했다고 하는데요. 가슴이 찡하네요. 제가 진행하는 트위터 이슈는 오늘까지입니다. 그동안 사랑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